아침 해는 갈수록 늑장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바지런하게 하루를 여는 양숙 씨. 마당 끝에 놓인 일터로 출근을 한다. 밤사이 찬 기운을 뒤집어쓴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나면 서너 시간은 꼼짝없이 아궁이 앞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두부. 15년째 손수 두부를 만들어서 식당을 꾸려왔다. 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도 좋아라. 야, 됐지? 내가 내 말 거시해요. 근데 이제 아침에도 나와서 얘랑 이렇게 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맨날 뭐 너무 적적하면 두부하고 대화하는 거죠. 다정한 눈 맞춤은 여기까지. 물이 끓으면 적적할 새가 없다. 콩이 눌어붙지 않게 연신 저어줘야 하니 꽤나 수고로운 일인데. 사람이 일하는 걸 귀찮아하고 이런 거를 귀찮으면 못 해먹고 산다고요. 이게 내가 이제 즐기니까 하는 거지 일을. 이렇게 끓이면서 과정과정을 보면은 이게 다 재밌다고요. 바글바글 끓는 것도 예쁘고 뽀얗게 이게 끓어오르는 거 봐도 좋고. 예쁘다고 넋을 놓았다간 홀랑 끓어넘치는 콩물. 기미가 보이면 얼른 들기름을 발라준다. 발라놓으면 거품이 살아요. 콩이 쫀득하게 익었다 싶으면 이제 비지를 거른다. 마지막 활용 점정은 간수. 걸러진 콩물에 간수를 넣고 순두부가 만들어지길 기다려보는데 어느샌가 나타난 남편. 나 도와주라고 거야? 어. 이거 좀 돌려봐요. 맞으니까. 도와줘야지. 나 조금 칠게 그럼. 다 돌아왔는데 뭐. 다 돌렸어. 에이구 뭐 다 돌려와 또 나오지. 먹어 놓았다. 도와주러 왔다더니 힘 한 번 안 쓰고 말만 보탠다. 야 봐봐요. 자기가 봐봐. 잘 된 거 같아? 야. 됐어 됐어. 야, 전문가가 보면 알지. 누가 전문가예요? 나 전문가죠. 전문가 시험해. 보면 다 갑니다. 장사 누구라고? 나라 참 잘해. 청사 뉴스고. 진짜 말투만 살아도 먹고 살친데. 얘 너무 살자는지 몰라. 자칭 전문가의 평가대로 몽글몽글 부드럽게 피어오른 순두부. 나무틀에 앉혀서 물기를 빼주면 단단하고 쫄깃한 두부가 완성된다. 오늘 저거다가 단단하고. 밥을 또 해야 한다. 불 앞에 매여 있다 보니 어느새 훤하게 밝은 하늘. 때마침 직원들이 도착했다. 사장님이 문 앞까지 나가서 맞이하는 일꾼. 춘천 시내에 사는 큰아들 내외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신상도. 엄마 좋다. 데려왔구나. 데려왔지 새로. 아 이거 아버님이 쓰시던 건데 자루가 다 망가져가지고 대장간에서 새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또 얼마 줬냐? 2만 원 줬어요. 가게로 출근한 지 이제 3주차. 귀한 장남이지만 식당에선 허드렛 일 담당이다. 청소부터 할게. 고생하는 어머니를 돕겠다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이거를 며느리도 더불어 일손을 보탠다. 고사리를 고사리 뽑을게요. 기다려줘 이제는. 그전에는 나 혼자 하니까 그냥 일만 하다가 올 때가 되면 야 누나 하고 아까부터 기다렸는데